그러면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제가 어쨌든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좋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7% 이제 금리 내릴 때를 잘 주목했다가 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예, 주시는 거죠. 그 혹시 그러면 뭐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저점 시그널이나 뭐 고점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점에서 네. 종가 기준으로 10% 내리면 팔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을 말하는 건데 네. 10% 운용법이라는 겁니다. 네. 고점인데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9만 원의 10%면 8만 천 원이죠. 네. 그 8만 천 원이 팔아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5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 5만 원의 10%는 5만 천 원이 5만 5천 원이죠. 네. 5만 5천 원대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만 5천 원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을 다시 갑니다. 네. 몇 년 안에 아마 저는 1년이나 2년 안에 갈 것이 내년 안에는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옛날 고점을 네.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어섰고 애플은 지금 30% 내렸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60% 내렸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17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그 17만 원에 10%면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6만 원대 팔아야 되는 거고, 금년에 최저점은 4만 6천 원이었어요. 그 4만 6천 원에 10%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10% 운용법이라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그 부동산하고 친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우리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 네. 부동산 몇 군데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남들이 지금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그럼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집을 못 팔고 막 팔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 사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너무 막 못 팔아서 난리구나. 좀 내가 베풀어서 사줘야 되겠다. 하나 사주는 겁니다. 한 작년까지만 해도 집을 막 서로 막 못 살려서 난리였어요. 막 서로 살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 팔아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전부 다 막 영끌해서 집을 사 모으는데 집이 없어서 난리구나. 그러면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제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난릴까요? 살려고 그럴까? 지금은 팔려고 난립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하나 사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 투매할 때 주식을 막 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막 테슬라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400달러 하던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네. 75% 내렸습니다. 막 무서워서 막 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카오를 95%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네. 카카오가 17만 원 하고 지금 6만 원 하는데 카카오라는 기업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 주가라고 하는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미래에 내년에 1년 뒤에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돈을 벌어올까 못 벌어올까. 카카오는 매년 1조씩 현금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네. 네이버도 매년 1조씩 흑자가 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매년 50조씩 흑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주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주가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앞으로 이 은행 이자만큼 내가 돈을 더 벌어올까 못 벌어올까. 그럼 은행 이자보다 집이 더 벌어온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은행 이자가 집값보다 더 많다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집을 하나 가져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식주니까 필수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 살아야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뭐 용산, 이제 우리나라 4구죠. 그 부자들하고 모여 살아야만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내가 압구정동 산다 그러면 압구정동에는 33평 아파트 한 40억 정도 해요. 네. 그럼 옆집 아저씨가 40억짜리, 50억짜리 부자니까 인사도 하고 뭐 해서도 부자가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려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월세를 살더라도 부자 근처에서 살아라. 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